그 맵. 랩밴 뭐였더라? 비행장이랑 뭐 하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별 죽으면은 난리 난다, 이것도. 와, 우리 T49 포지션. 장난 아닌데? 야, 뭐 하나 띄워봐, 보내줄게. komme zur Unterstützung. 이거 보고. 이야! 이게 독일이지. 생각에는 이거 전부 올라올 것 같거든. 아, 근데 살짝 보이네. 너무 살짝 보이는데. Die Stellung aufgeben. 아니, 사선 가리잖아. 좀 옆으로 꺼져봐, 임마. 임마! 그렇지. 오디쉽, 형님이 조준하는데, 지금. 앞에서 걸리적거려. 응? 150ml대 주제에 말이야. 주포가 170은 돼야지. 일반적으로 중형 전차나 중전차들 입장에서 탄약고를 맞았을 때 원큐에 유폭이 날 수도 있는 구경이 대체로 152mm 이상이거든요. 뭐 150mm급 이상. 아, 야스. 우리 경전 죽어버렸네. 아씨, 못하냐 이거. 상대 경전도 다 죽긴 했는데 우리 경전도 다 죽었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뭐2684 달려야죠. 너 달려야지. 아, 야, 뭐야, 이치로 쏜거 어디야, 탄. 아, 딱 맞았나 보다. 내가 볼때 이치로는 안 맞았기 때문에 한번더 기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제대로 조준해서 보내자고, 한번. 목표 탄약고. 독일 전차들은 탄약고가 뭐 포탑 뒤에도 있는데 포탑 아래쪽 살짝 앞에 옆구리 쪽에도 있거든요. 이제 선 넘어, 좀만 선 넘어봐. 안 올라오네. 아, 이거지. 이게 독일이지.
맞을 때마다 억소리 나오지 그냥. 이제 이런 구축 전차를 탈 때는 예측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예측이냐면은 어떤 놈이 이제 사선에 들어올까 약간 그런 예측 있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4306가 후보군이거든 지금. 한번 깝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4306 이쪽으로 패턴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아, 야, 간이다. 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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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빼봐, 너 걸려. 아이, 이런 씨. 야, 맞췄죠? 제가 구축전차를 타면은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방금 말한 게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2684 고. 야, 이거 빡셀 수 있어. 이거 빡셀 수 있어. 상대도 야이벽 있단 말이야, 이거. 계속 아마 요 우측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고 야야 씨 개솔 야. 야 4초만 기다려. 야 게임이 왜 이렇게 빡세. 잠깐만. 야 들어가 들어가. 너 들어가서 개솔 잡아. 내가 2초 잡아. 아니 근데 이게 캡으로 끝나? 아니 캡 한 번만 끊으면 되는데 이게 아까 아군 T49가 던진 게 좀 컸네. 아, 아군 EBR은 잘했는데. 아군 EBR이 상대 경전 둘 잡은 거잖아요, 사실상. EBR은 14,000판에 50% 49? 어, 그럼 그렇지. 예. 쏜 거는 거의 다 들어갔네요. 한 발 뭐 이상한 대로 튄 거 빼면은 거의 다 들어갔어. 와 이거는 유폭각도 있었는데 아쉽네. 제대로인데? 사실 야이백이 좀 묵직하지. 이런 야이백이 포탑이 돌아갔으면 전설인데. 체코? 내가 알기로 야이백은 워게이밍에서 창작한 걸로 알아요, 탱크 자체를. 원래 뭐 전방
이게 지금 후방 포탑인데 전방 포탑형 야이백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후보군 중에. 그 거대한 야판처럼 말이야. 이제 후방 포탑형 야이백이 채택이 돼가지고 게임에 나왔대요. 야,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줘라. 아니, 자주포 말고. 아니 씨발 스팟도 안 떴는데 컨커러 쏜 거 대신 쳐맞았고. 야 나와봐 좀 나와봐 씨. 한 발만 꽂자. 야 다 나와 꺼져 씨. 빨리 보내. 뭐해? 야 이 빨리 뭐 언제 저까지 튀었어 이건 또. 이것도 뭐야? 야 이 빨리 뭐 빤스는 갭. 야 저 터보 다르냐? 왜 이렇게 빠르냐 저거? 가이스 1097 딜. 오나? 아이씨 옆으로 가네. 한번 빼꼼 할 것 같은데 스티비 이거. 야 한 입만. 딜을 못하니까 이기네. 똥겜 진짜 이거. 이거 봐, 6000 딜 박으니까 지고 딜 못하니까 이기고. 이게 팀 승리가 운빨이야 이게 게임이. 딜을 나눠서 한다는 건 아군이 1인분을 한다는?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적군이 병신이란 소리죠. 이제 아까 판 같은 경우는 아군이 이상했던 거고 이번 판은 적군이 이상한 거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양쪽이 그냥 랜덤이야. 어느 팀의 병신이 덜 있나.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렇지. 뭐 가끔 이제 팽팽할 때도 있어요. 랜덤 매칭이다 보니까 이제 팽팽한 판도 가끔 있지. 아니면은 뭐 지구를
남북으로 반으로 쪼갰을 때 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팀플레이가 안 되나?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휴. 약간 유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확실히 있어. 우리 만티코 두드려 맞는다. 오, 야, 그래도 VZ가 도와줘가지고 역으로 1300을 잡았네. 와, 쫙 좆됐다 이거. 완전 개좆됐다 이거.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야, 뭐야. 야, 나와봐. 170mm가 뭔지 보여줄게. 묵직함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나와보죠. 솔직히 2포랑 야이백이랑 한 대씩 교환하면 야이백이 1익이지. 들어와보라. 묵직함을 보여줄 테니까 들어와. 너 새끼 아까 gegnerisches Fahrzeug ausgeschaltet. 이런 문제가 2포가 쳐다보고 있다니까. 문자지. 어호. 이건 마이터인지. 들어와. 우리 중형 라인이 지금 좀 유리하죠. 보고 있으면 중형 라인 쪽에 VZ도 가 있고, 그래서 헤비 라인이 먼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존버하면 돼. 아쉬운 건 쟤네예요 지금. 와, 나는 이게 신기하다니까. 뽑기는 죽어도 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봐, 지금 한 집 봐봐 이거 지금. 와, 이거 2포 딱 나오면은 2포 조준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좋됐네. 2포 포탑에 이렇게 나올 텐데. 2포 포탑 조준이 아예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이렇게 조준이 안 되는 게 봐봐요. 2파이브 주포 이렇게 쓱 되니까 서버엠이 바뀌는 거 보여요, 지금. 그냥 아예 바뀌어 버려 이게. 0.2 안 맞아. 이렇게 쏘면 안 맞아.
인포 빠졌어. 야이베 근데 안 빠졌네. 저기 있는데 야이베. 밑에 헤비라인이야. 헤비라인 중형 라인에서 이제 슬슬 승전보가 울려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어 이거 야이베 나온다. 좋됐다 이거 씨. 오 씨. 오. 야, 근데 너 쏘았잖아 지금. 야이베. 안 빠져? 아, 네가 더 빠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더 빠를 걸? 뭐해? 갔어 갔어. 이러면 아 유폭 좀 내려가 볼까? 와우, 야스, 이 폭이지, 저기 맞으면. 야, 그 다음 유폭 숙칩. 여기 와봐. 숙칩 어깨 대, 씨발, 어깨 대봐. 아, 야, 유폭 안 났다. 야, 야이씨 밀어버려. 어 이게 뚫리네. 아니 숙칠한테 근데 야이백 상판이 왜 뚫렸냐 이게. 근데 그러니까 VZ 유폭은 유폭 날만 했어. 근데 저 뒤통수 타냐고 얇은 들어오면은 못 버텨요. 네. 게임은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아. 마우스가 피가 많아가지고. 마우스 그냥 들어가. 안 죽어. 들어가. 한국인이 대답이 없다. 마우스 그냥 들어가라고. 네 탱크 안에 부모님 안전하다고. 안 죽어. 제발 들어가줘. 아니 이걸 왜 밀어?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왜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아니 모르겠다 씨. 아니 장원공화 있긴 했는데 앞에 그냥 가서 때려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쫄지. 아 근데 숙칠 어깨가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 60TP 때문에 가려가지고 여기 이쪽 맞았어야 되는데 이쪽 더 안 보이더라고 이쪽이.
탄약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좀더 이렇게 이쪽 맞아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탄약고. VZ가 탄약고 내구도가 잠깐만. 브이제트 탄약고 내구도가 210이네요. 210 아모렉 헬스 해가지고 210 숙칠이 몇이지? 숙칠도 210이네. 똑같네요. 똑같네. 야이백이 모듈 데미지가 228이거든요. 이거 맞으면은 가는 거야, 이게. 유폭날 확률이 엄청 큰 거예요. 탄약고 내고도보다 이게 높잖아, 지금. 데미지 vs 모듈 이게 228이니까. 맞으면 가죠, 이거 뭐. 네. 아마 숙칠도 탄약고 이쪽을 제대로 맞았으면은 노란불, 최소 노란불 아니면은 빨간불이에요, 그냥. 터져요. 좀 아쉽네. 이거 뭐지? 그아 키키키키키키 이게 아시아지. 이게 뭐지? 뭐왜진 거야? 점령당했네, 역으로. 와. 야, 떼백 어디 가? 야마! 그렇지,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야지, 뭐. 야, 너무 뒤에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아이씨, 까비. 왜 이렇게 뒤에 있어, 떼백라이트 저거. EBR이랑 떼백라이트랑 이제 기동성으로 하면은 EBR이 지는 이기는데 이제 시야나 위장 쪽으로 하면은 떼백라이트가 할 만하거든요. 떼백라이트 제발 시가지에서 나와 빨리. 근데 지금 내가 안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상대 EBR도 위치가 뒤야, 이거 지금. 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 komme zur Unterstützung. 아, 야, 이게 왜 절로 튀어? 얘네 캡에 진짜 많이 왔는데. 아, 오, 이거 뭔데? 잠깐만, 나 일반타인데. 아, 잠깐만.
아, 씨. 일반탄이라 안 됐다 이건. 자, 골탄. 이거 좀 신경 쓰인다 근데 이거 보정. 어? 근데 이거는 쏘기 너무 아까운데. 기계 파괴 ausgeschaltet. 그래도 아군의 평화를 위해 보내야지 그래도. 아깝더라도 보내긴 보내야 돼요. 저거 안 보냈다가 또 스노우볼 굴러갈 수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신경 쓰인다 이거. 도이치의 기술력은 아, 야 실화야? 아, 숙지 한 대 맞췄어야 되는데 이거. 야, 너로도 가자. 아. 아우, 맛있고. 100딜씩 어디로 갔는데 그래도 900딜 때면 괜찮아요. 800대만 안 뜨면 돼. 이거 맛있겠다 이거. 800딜. 와. 그렇지. 도이치의 기술력. 야, 너 나와 빨리. 와. 훌륭해. 아, 드디어 이겼네. 와, 여기 돌 맞았어, 집에. 이별 쨌네.
얘도 2등 했다.